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세요. 소름쩍 비명격 미스터리 생물집. 소름쩍 비명격 미스터리 생물집. 미스터리 생물집. 안녕하세요. 아니 내리자마자 스튜디오에서 찍어야지. 뭐요? 우리 무슨 알바예요? 사극 알바요? 와, 오 의상 괜찮네요 오늘. 이야, 오 왕관 있어. 내놈, 내가 왕이 될 상인가? 오 이거 그거 아니야? 내놈, 물어봐도 나? 전하께서 부르십니다. 가만 안 갖고 왔냐? 아, 누군가? 아니 저 시켜서 했을 뿐이에요. 안 보여? 안 보여? 전하, 알바꾸기 옵나이다. 우리 비행님? 이 자라가 임금이야? 네 이놈! 임금에게 무슨 소리냐? 뭐 아마도 나 죽여 주시오. 이 치워버렸거든. 전하께서 편찮으시니 탕약을 대령하랍신다. 알겠사옵니다. 의상을 갈아입어야지. 오늘 제가 장금인가요 허준인가요? 허준으로 합시다. 제가 일단 진맥부터 좀 해도 되겠사옵니까? 오냐? 알겠습니다. 온도를 좀 측정을 해봐야 되는데 요즘 요런 게 나왔습니다. 온도 측정계라고. 자 가만히 있어요. 손목 주세요. 손목. 자, 37도. 조금 위험합니다. 탕약 드시면 됩니다. 이 뭐야? 이 한약 발견했다. 요거 따라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와, 실하구만. 전하, 만병통치약의 보금가는 탕약을 준비했사옵니다. 받아주시오. 네 이놈, 용봉탕을 가져오다니. 용봉탕이 뭔데요? 용봉탕, 자라 또는 잉어와 닭을 넣고 푹 끓인 보양식. 자라 자라 넣고 약들 넣고 물 넣고 팔팔 끓여 용봉탕. 알바꾸기 용모를 꾀했다. 아이고 죽여주세요. 저는 듣도 보도 못했습니다. 용봉탕. 중전 이리 오시오. 너는 일단 혼나야 쓰겄구나. 여기 줄이를 틀라! 아 죄송합니다! 줄이만 틀지 마십시오! 살려주십시오! 근데 줄이가 뭡니까? 정신 좀 차렸느냐? 시키는 대로 다 하겠습니다! 어이는 틀라 하라! 빨리 안 오느냐? 죄송하옵니다, 전하. 전하 아니다. 맞다. 중전입니다. 죄송합니다. 어이가 되셔야 될 시간이 옵니다. 왜야? 박사님! 도와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고생 많으셨소. 도와주십시오. 저와 함께 가보시죠. 알겠습니다. 근데 제가 잘아야 돼서는 잘 모릅니다. 좀 잘아야 돼서 좀 알아야 임금님한테 좀 잘할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잘하는 거북들과 좀 다르게 이 등껍질이 비교적 말랑말랑한 편. 오 진짜로 말랑말랑거려요. 이 판을 가지고 수영을 할 때 방향 조절을 한다. 오호 날개 역할이군요. 아 훌륭하오. 물속에서 나는 거 아니오? 맞소. 그리고 이 자라 임금님은 이 거북들과 다르게 목이 굉장히 길고 코끝이 뾰족하오. 그리고 또 자라 임금님은 사냥을 할 때 굉장히 독특한 사냥 습성을 가지고 있어. 어떤 습성이요? 예를 들면 하천에
모래와 자갈이 잘 발달한 곳에서 땅속에서 온몸을 숨기고 머리만 빼꼼 내밀고 돌아다니는 물고기를 포식하오. 이 자라에게 한번 물리면 쉽게 자라가 입을 벌려주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하오. 어이구, 잘못하면 자라가 다치니까 천천히 살살. 아, 여기 있습니다. 우와, 한번 무니까 졸더라. 너 절대 놓지 않아. 우와, 이 턱힘이 엄청나구나. 우와, 조심하십시오. 우와, 진짜 세요. 이 발을 한번 보시겠소? 이야, 굉장히 넓습니다. 부채 같습니다. 아, 맞습니다. 이 발가락 사이사이에 물갈퀴가 굉장히 잘 발달돼 있어. 근데 이 자라는 물속에서만 사는 거 아니면 밖에서도 생활을 할 수가 있어? 자라는 오랜 시간 동안 물속에서 서식하고 하지만 간혹 이 뭍으로 나오거나 그리고 논습지에서도 발견되기도 하고. 파충류들은 일광욕을 통해서 칼슘을 저장하기 때문에 일광욕이 필수이오. 그렇기 때문에 그때만 꼭 나와야 하오. 좀 그래도 촉촉한 데서 산다 이 말이지요. 맞소. 아, 오줌을 싸고 있어. 와, 우와. 냄새가 아주.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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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냄새! 치워주시오! 제발 치워주시오! 알겠어. 우와! 짜잔! 만찬 준비됐어. 아주 훌륭하십니다. 제가 준비한 이유가 있어. 제가 좋아합니다. 제가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우리 자라 임금님께서는 이런 과자보다는 살아있는 물고기나 꽃게나 아니면은 새우와 같은 갑각류를 주로 드시고 양서류나 오류를 주로 드시옵니다. 아니 그럼 진작에 말해줘요. 그래서 그래도 드시지 않겠어? 안 먹습니다. 제가 그래서 준비한 게 있습니다. 짜잔. 오이고. 아 이거 미끄러지 아니요. 맞습니다. 이것들은 저희가 먹는 것입니다. 전하, 보양식을 준비했사옵니다. 전하, 맛있게 드시옵소서. 아직 화 안 풀렸다. 굉장히 화가 나신 것 같소. 아이고, 제가 아까 실수를 많이 한 것 같소. 내 기분 전환 좀 할 겸 산책을 가야겠다. 띵. 답답한 세상이구만. 나오니 참 좋구만. 저기로 가야겠군. 물 만났구나. 수영을 하니 내 세상 같구나. 공기 좋고. 그럼 친구들, 나 자라왕은 이망 들어가리다. 안녕. 소름짝 비명격 미스터리 생물지. 아주 먼 옛날, 진짜 먼 옛날, 드래곤과 인간이 함께 살던 시절이 있었다. 어느 날 어둠의 마법사가 나타나 흑마법으로 세상을 지배하기 위해 드래곤을 봉인하려 했다. 그때 한 소년이 드래곤들과 함께 힘을 합쳐 드래곤 헌터를 봉인했다. 이후 힘을 잃은 드래곤들은 후손들을 남기고 자취를 감추게 되었다. 그리고 지금! 직업텅텅 알바꾸. 오늘은 알바가 있는 날. 그런데 텅돈 번개가 요란하더니 아주 미스터리한 일들이 속출하기 시작했다. 나한테 왜 이래요? 그냥 알바나 하러 빨리 가야 되겠습니다. 오늘 알바 뭐예요? 오늘의 알바, 방탈출 알바입니다. 방탈출! 전문분야 나왔어. 방탈출 완전 자신 있습니다. 시켜만 주세요! 피부가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예약 좀 해주세요! 저는 용의 수호자, 드래곤 보이입니다.
순마법에 걸린 드래곤을 구출하는 방탈출이 오늘의 미션입니다. 드래곤의 수호자? 그렇지. 제 몸속엔 약간 드래곤의 피가 흐르는 것 같더라고요. 친구들이 용용 죽겠지라고 헤맨 굉장히 기분이 안 좋았습니다. 그 이유는 뭐겠습니까? 제가 드래곤의 피가 흐르기 때문이에요. 제가 오늘 드래곤들을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꾹 드래곤이니까요. 이 방에는 드래곤 헌터 도스트라 막스무스의 흑마법에 빠져 갇힌 이들이 탈출을 꿈꾸고 있습니다. 드래곤 지정 수호자 꾹이 이들을 도와 방탈출에 성공하면 도스트라 막시무스의 흑마법 결계를 풀 수 있습니다. 오, 여기가 그 흑마법이 걸려있다는 그 방탈출하는 곳이구만. 근데 뭐 방탈출이야 제가 전문가입니다. 너무도 많이 해봤기 때문에 아주 손쉽게 드래곤을 구출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드래곤의 수호자 아니겠습니까? 내가 구해줄게 드래곤! 꼭 드래곤! 우츠! 우츠! 왜 무섭게 열리는 거네? 오, 이거 뭐야? 오! 잘생겼어. 이 정도면 잘생겼어. 괜찮아. 2, 12, 21, 5? 이건 뭐야? 이거 사탕! 파란 사탕! 22, 21, 5 22, 22, 21, 5 22, 25, 22, 25, 브로? 아닌데? 이거 원래 단 거를 먹어야 머리가 잘 들어가요. 일단 좀 먹도록 하겠습니다. 22, 25? 아! 모르겠는데 이거 아직도? 거울도 이유가 있을 거거든요? 어? 잠깐만! 잠깐만 A, B, C, A, B A, B, C, D, E, F, G H, I, J, K, L, M O, P, Q, R, S, D, U, V, W 어? 아니다! 파란이어져 파란이어! 블루! 맞죠? 우와! 오! 오! 멋있어! 오 진짜 드래곤 같아! 안녕! 혀가 진짜 파랗구나! 아 멋있어! 멋있어 멋있어! 우와! 이거 요즘에 무음 이런 게 개발이 됐을 텐데 잠깐만 이건 또 뭐야? 이거 군밤 아니에요? 왜 이렇게 태웠어? 왜 이렇게 태웠어요? 뗄감으로 쓴 건가? 이거는 빨간색, 초록색, 파란색 물감. 일단은 여러분들 붓이 있다는 거는 이거를 섞어보라는 얘기거든요? 분명히 제작진분들이 했던 생각대로 색깔이 나올 거기 때문에 완벽한 비율. 자, 섞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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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름 돋아! 이거 밤 색깔이라! 이게 탄밤 색깔이랑 똑같아지는데요? 검은색이에요? 검은색? 블랙? 그럼 혀가 검은색이구나 이번에는 블랙텅 블랙텅 아니면 몸이 까만색이구나 블랙드래곤 탄밤을 잘 보세요 아 탄밤에 아 글씨가 써져 있구나 탄밤에 탄밤 밤 블랙밤 드래곤 블랙밤 드래곤 아 탄밤 드래곤 저 여러분들 오늘 여기서 못 나갈 것 같아요. 나 이름 모르는데? 탄밤, 블랙, 블랙, 밤. 아! 아 소름 돋네. 블랙 나이트 드래곤. 맞죠? 모른 척 하기도 진짜 지겹다. 우와! 오! 멋있어! 멋있어! 완전 까매! 오 너무 까매! 와 진짜 멋있는 드래곤이구나 블랙 나이트 드래곤 성공! 오호호 적응할 만도 한데 어허라 이거 뭐 동영상에 틀어져 있거든요?
비 소식이 있습니다. 비가 내릴 것으로. 비가 예상되는 가운데 비가 계속될. 비가 내리겠습니다. Where? 비가 Where? 비가 Where? 비가 Where? Be where? Where? 잠깐만 Be where? 턱수염 턱 이번에 턱에 뭔가 관련된 친구인 것 같아요. 비었다. 아 턱이 비인 친구구나. 비어 있는 아 비어 있는 어디 비어디 드래곤. 오 진짜로 턱에 뾰족뾰족해. 오 이래서 턱수염을 줬구나. 오 멋있어. 봤죠? 내가 흑마법을 다 풀었습니다. 세 가지 흑마법 다 풀었다고요. 오우! 아이고. 두 번 누르지 마요. 그냥 지나갈게요. 그렇지. 오! 오! 천둥벌이 무서워! 아! 오! 오! 놀랬잖아요! 어, 형. 아, 놀랬잖아요. 이거 마지막 문제구나. 올라온 거라. 아, 전혀 안 떼져. 뭐야? 이거 왜 그래? 뭐야 이거? 이거 그냥 띄우지도 않아요. 어쩐지 가렵더라. 그냥 제작진분들 또 속였어. 아주 그냥 이제 저 이거 없으니까 이제 드래곤 수호자 아니죠? 그냥 턱수염난 어른일 뿐이라고요. 아니에요. 우리 꾸지도 드래곤 수호자예요. 그래서 이거 있어야 되는데 이거 다시 붙여주세요. 선생님 붙여주세요. 어? 이 친구 무슨 친구예요? 이 친구는 블루텅 스킹크라는 친구인데 호주에서 온 것 같아요. 아~ 그 파랑색 혀를 가지고. 파란 혀. 네. 근데 이 친구가 왜 파랑색 혀를 가졌을까요? 잘 보일라고. 잘 보이라고. 파랑색 혀를 가진 건 이 네. 친구들이 이제 적이나 포식자에게 위협을 받았을 때 입을 벌려서 파란색 혀를 보여주고 나 맛없으니까 공격하지 마! 이런 식으로 위협 행동을 한다고 알려져 있다. 아 진짜요? 맞네. 지금 말이 맞냐? 맞네요. 잘 보이려고. 잘 보이라고. 총 길이는 성체가 됐을 땐 한 50cm나 45cm 정도까지 큰다고 알려져 있고요. 그리고 이 친구는 다리가 짧다는 특징이 있고 네. 한번 만져보시겠어요? 아니요. 왜요? 굉장히 화나. 오, 막 한숨 쉬는 거 봐. 어머. 진짜 미안해. 아 여기서 벗을게요. 와 털이 계속 입으로 들어와. 배 만지는 느낌이. 아 그만큼 부드러운 것 같아요. 와 생선 잡은 것 같지 않아요? 약간 전체적으로 생선 잡은. 어머 이거 승재 봐. 근데 얘 승질만 낼 줄 알지 뭐 뭔지도 알았네. 그러게요. 아주 그냥. 친구는 네. 블랙나이트 레오파드 개코라는 친구인데요. 이름에서처럼 아까 말씀하신 건 완전히 다 검었잖아요. 네네네. 레오파드 개코의 품종이 되게 다양하대요. 그 중에서 온몸이 검은색을 띠는 종으로 알려져 있고요. 그리고 보신 것처럼 피부가 아까 전에 처음 봤던 블루텅 스킹크랑 다르게 네네네. 부드러운 피부로 되어 있어요. 네, 맞아. 비늘로 다 덮여져 있는 느낌이었는데 얘 같은 경우는 좀 부드러운 피부로 구성되어 있고. 와, 배 진짜 부드러워요. 등은 부드러우면서 까끌까끌한 그런 느낌인데 와 너무 멋있게 생겼다. 가장 큰 특징이 있다면 이 눈 위에 눈꺼풀이 잘 발달해 있어요. 오 그렇다. 뭐 이렇게 화장해 놓은 것 같아요. 저 이거 그거 영화 주라기 공원에서 봤어요. 눈 이 눈 봤다고요. 우와 똑같아. 이 친구는 꼬리가 통통하잖아요. 네, 오 그러네. 꼬리가 진짜 오동통해요. 오동통. 왜 그러냐면 이제 뭐 먹이가 부족할 때나 아니면 식량이 부족해지면 여기에 지방을 이용해가지고 자기가 에너지로 알려져 있어요. 비축하는 거구나. 네.
낙타처럼. 블랙 나이트 스킹크 드래곤. 블랙 나이트 레오파드 개코. 다 섞였네. 어, 떨어질 것 같아. 오, 오, 오. 근데 되게 순하다. 아, 순해. 똥 싼 거 아니야? 설마 했죠. 친구는 비어디 드래곤인데요. 네네네. 비어디라는 뜻이 턱수염이잖아요. 네. 그래서 보시는 아~ 턱수염이 잘 발달해요. 만져보시겠어요? 까칠까칠한가요? 네. 오, 아니네. 아니 생각보다 부드러워요. 생각보다 부드러워. 네, 생각보다. 그러니까 막 되게 뾰족뾰족 막 해가지고 네. 까지들이 엄청 막 날카롭고 막 뾰족뾰족하고 막 이런 느낌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이 턱수염이 네. 위협할 때 이용하는 수단으로 활용되기도 하는데 적에게 자기 자신을 나 위협하지 마 할 때 이렇게 턱수염을 부풀려서 당하기도 하고 번식 시기에 수컷이 자기 턱수염을 도드라지게 이렇게 검은색으로 보이게 한 뒤에 암컷에게 선택받기 위해서 아 구애 약간 그런 거군요. 네 예, 맞습니다. 아, 얘는 이런 곤충을 먹는 건가요? 어, 예 맞습니다. 얘는 주로 곤충을 주식으로 먹고 있고 그리고 이 친구가 서식하는 지역 자체가 사막이나 초원지대에 서식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서식하고 있는 곤충을 주로 먹고 애완용으로는 대부분 미러미나 귀뚜라미를 주로 많이 먹고 있습니다. 오, 발톱이 너무 뾰족한데요, 선생님? 그러니까요. 앞발가락이 5개고 뒷발가락도 똑같이 5개랍니다. 사람과 똑같죠. 오, 그러네. 5개야. 어머, 잘 보시겠어요? 오, 와, 저 이거 만지는 건 저...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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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가워, 따가워. 와! 아, 미안해. 오, 아프다. 아파요. 선생님, 아파요. 어, 너무 귀엽다. 근데 꼬리도 진짜 상당히 긴 것 같아요. 예. 도마뱀들이 그거 있잖아요, 알죠? 위험한 상황이 왔을 때 꼬리 팍 자르고 꼬리 막 파닥파닥거리고 아, 도망가잖아요. 예. 이 도마뱀들은 보통 대부분 종류마다 꼬리를 자를 수 있는 자절 능력이 있는 도마뱀이 있고 예. 없는 도마뱀이 있습니다. 자절이요? 자절. 자절? 아, 네, 스스로 자른다? 네. 오. 이 친구는 꼬리를 자르는 도마뱀이고 보통 꼬리를 자르면은 똑같이 자라진 않습니다. 그게 얘네들도 필사적으로 도망가기 위해서 희생을 하는 거네요. 예, 맞습니다. 근데 이게 너무 궁금해요. 엄청 큰 구멍이 있어요, 여러분들. 이거 귀인가? 아, 이거 고막인데요. 아, 고막? 예, 예. 아, 귀 맞네. 아, 맞습니다, 맞습니다. 응. 고막인데 귀의 일정한 부분이 퇴화가 돼가지고 사람처럼 소리를 잘 들을 수는 없고 아. 대부분 진동이나 시각으로 먹이를 찾습니다. 맛있게 먹자. 냠냠냠냠냠. 어머, 오늘 너무 고생했어. 조심히 들어가. 일단 첫 번째 문제. 네. 눈꺼풀이 굉장히 잘 발달한 드래곤이었어요. 눈꺼풀이 발달한... 네. 눈꺼풀이 발달한다는 얘기를 했었나? 제가 아마 했을 거예요. 확실해? 네. 확실해요? 네. 눈꺼풀이 왜 발달했을까? 아! 아, 기억이 안 나는데? 알았어요. 어? 뭔가요, 뭔가. 아까 화장했다고 했던. 오! 훌륭하십니다. 아, 근데 잠깐만요. 블랙 나이트 리오르도 개코. 아, 리오파도 개코. 아, 진짜 아깝다. 아, 레오파도 개코. 오, 맞습니다, 맞습니다. 다음 문제 굉장히 쉽습니다. 네. 이 턱 끝입니다. 응? 문제가 턱입니다. 턱이요? 네. 그냥 턱이요? 네. 턱. 블루턱 스킨크. 아니죠, 아니죠. 블루턱 아니죠. 비어디 드래곤. 한 글자만 나와도 네. 바로 맞추시네. 턱에 뾰족뾰족했던. 이 정도면 충분히 용의 수호자가 아, 세 번째 문제 내주세요. 아, 예. 블루턱 스킨크. 땡! 아, 뭐야? 왜? 아, 블루턱 스컹키. 좀 이상하다? 블루턱 스컹크. 거의 맞췄는데 한 글자가 달라. 블루턱 스컹키. 아. 블루턱 스컹카. 아니요. 블루턱 스컹
쿠. 아, 왜요? 뭐지? 그 컹이 아니에요. 어? 아! 플루터 스킹크. 아. 그러면은 꾹드래곤 맞습니다. 맞습니다. 인정해 드립니다. 드래곤의 피가 좀 흘러가지고. 소름 쫙 기념격 미스터리 생물집. 소름 쫙 기념격 미스터리 생물집. 아, 안녕하세요. 오늘 뭐 하는 건가요, 오늘은? 그거 축하해요. 왜요, 왜요? 아, 근데 많아졌어요. 봤죠? 예? 네? 이게 공부 실력입니다. 오늘 일하는 곳이 바로 이곳입니다. 동물병원이요? 오늘 동물 역할인가? 의사선생님 역할인가? 아, 동물병원에서 뭘 하겠다는 거야? 또 의사선생님 또 역할 잘할 수 있겠어. 그래서 뭐 하고 있는 거야? 응? 여기 근데 세트장 아니에요? 진짜 동물병원 맞아요? 오늘 뭐 하는데요? 저 의사선생님 하는 거 맞죠? 가운도 입혔고. 어? 선배님. 어? 선생님 왔네요? 어, 선배님. 잘 지내셨어요? 어, 네. 수술 있어요, 오늘? 죄송합니다. 아, 죄송합니다. 뭐 하면 되나요? 어떤 환자부터 제가 지금 오시면 돼지 똥 받아오세요. 똥이요. 너 미니피그야? 내가 오늘 임무가 있다. 너의 똥을 좀 받아가야 돼. 그러니까 조금 틀어줘봐. 이렇게 좀 틀어줘. 딱 요 모양대로만 좀 한 덩어리만 주면 돼, 알았지? 그렇지. 자, 놔. 한 덩어리만, 딱 한 덩어리만. 어? 여기다 요만큼만 주면 돼. 임무 있단 말이야. 이거 해야 아르바이트 성공한다고. 여기 딱 요만큼만 주면 된다니까, 한 덩이만. 나도 인간이야. 어? 어, 알바 잘 하고 있나요? 열심히 했습니다. 똥은 받았어요? 안 준다고요. 똥은 안 준다고요. 제 거라도 괜찮으시겠어요? 안 될까요? 다시 시도해 볼까요? 선생님만 하실 수 있으세요? 어, 그럼요. 그럼 왜 저 왜 시키셨어요? 오늘 그거 하시러 오셨잖아요. 아, 진짜. 아, 일단 그러면은 돼지를 한번 진찰을 먼저 해볼까요? 네. 일단 통진을 해봐서 아기가 건강한지 한번 볼게요. 오, 이리와. 이리와. 돼지야, 맛있게 먹자. 안 해봤어. 이거. 맛있는 거 안 먹자. 해봤어. 옳지, 맛있디. 자, 돼지야. 아니야, 괜찮아. 맛있지? 옳지, 옳지. 어때요? 아유. 돼지가 엄청 지금 흥분했나 봐요. 심장이 굉장히 빨리 뛰는데 한번 들어볼래요? 물 것 같은데. 여기. 아니요, 괜찮습니다. 돼지는 괜찮고요. 오. 잘 들리죠? 오, 잘 들리는구나 이게. 돼지야, 한 번만. 제 심장이 지금 굉장히 빨리 뛰고 있습니다. 선생님. 선생님, 근데 이거 면봉은 뭐 어디다 쓰는 거예요? 분변 채취하려고요. 스스로 안 싸니까 코에 한번 찔러보려고요. 이걸로요? 전 못해요. 전 못합니다. 제가 이거 유인책 갖고 왔어요. 네네네. 아, 맛있는 거야. 시금치도 있고요. 당근도 있어요. 오, 잠깐만, 똥꼬 좀 줘요.
야, 이 머리털 들어간 거나 마찬가지야. 머리카락 들어간 거나. 엄살쟁이, 엄살쟁이. 달리 그래도 해줘서 변이 나왔네요. 이제 이걸로 아기가 어디가 아픈지, 세균이 얼마나 많은지, 원충이 있는지 한번 볼 거예요. 뭐 쉽지 않은 걸 시키셨네요. 안 될 줄 알았죠? 아니요. 많이 먹으면 나올 줄 알았어. 야, 여기 어디예요? 여기는 선미경 검사실이에요. 이거 옛날에 과학실에서 봤어요. 맞아요, 과학실에서. 맞아요. 40배에서 1000배까지 볼 수 있는 현미경이에요. 1000배요? 네, 변에 있는 세균이랑 기생충이랑 그다음에 원충 같은 그런 나쁜 세균들을 확인할 수 있는. 아, 이걸로 보면 이제 건강 상태를 어느 정도 알 수 있다는 거죠? 딱 아까 이렇게 채취한 변을 저희가 희석을 할 거예요. 그래서 통에다가 깨끗한 생리식염수를 좀 넣어가지고. 아, 식염수요? 분변을 조금 이렇게 녹여가지고. 와, 이 건더기가 뭐가 떠다니는데 선생님? 이렇게 좀 채취한 거를 슬라이드에다가. 아, 오, 내가 이거 TV에서 봤어요. TV에서. 그거 뭐예요 선생님? 이거는 염색약이에요. 염색을 왜 해요? 이쁘라고. 이쁘라고요? 네, 세균하고 기생충 알하고 염색을 해서 네. 현미경에서 볼 수 있도록 떨어뜨린 후에 이제 커버 글라스라고 해서 이거를 이제 덮어줘야 돼요. 아, 알아요, 봤어요. 이렇게. 오, 맞아, 이 모습이었어. 과학 다큐멘터리.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진 슬라이드를 여기 위에다 올려놔요. 줄 같은 거 보이네요? 네, 이 하얗게 보이는 그 물속 안에서 건더기. 건더기들. 아, 이게 염색돼서 보이는 거구나. 네. 오늘 아기가 기생충이 있는지 한번 전체적으로 볼게요. 네. 뭐 꿈틀꿈틀거리는 거 없는 거 같은데요, 선생님? 네, 이런 것들이 이제 음식 섬유질이에요. 아, 섬유질. 아까 채소도 먹었잖아요. 저 동글동글한 건 뭐예요, 선생님? 저기. 어떻게? 이거는 공기방울이에요. 아. 100배를 볼게요. 오. 까맣게 조금씩 그 점처럼 떠다니는 것들이 세균이에요. 많은 거 아니었어요? 원래 세균이 정상 세균이 있는 거예요. 이로운 네, 세균들인 거죠? 유익균이 있는 거예요. 아하. 오. 우와, 아까 그 점들인가요? 네. 우와. 물살이 있네요. 네. 오, 신기하다. 기생충, 원충, 나쁜 세균들은 많이 보이질 않네요. 한번 여기 안으로 보시겠어요? 네. 이야, 저 처음이에요, 처음. 뭐야, 어디가 보이는 거예요, 선생님? 칙칙해요. 안에 그 세포 보이죠? 보인다. 아, 이렇게 보이는구나. 이야, 오, 신기하다. 그런데 형진상에서도 아까 조금 꼭 배에서 꾸룩꾸룩 소리 나는 것도 있었고 심장이 좀 빨리 뛰는 것도 있었고 검사를 한 번 더 해야 되겠는데요? 무슨 검사요? 엑스레이 검사요. 엑스레이요? 소름쩍 비명격 미스터리 생물증 소름쩍 비명격 너 미니피그야? 안 든다고요. 우와. 보인다. 이게 어디예요, 선생님? 지금 마취를 할 거예요. 마취까지 해야 돼요? 마취하는 게 가장 안전해요. 돼지 오늘 몸무게 공개되겠네요. 네. 돼지야 몸무게 재자. 아, 오시러 106 나오거든요. 106. 이제 아버지 몸무게 재야죠. 아버지가 71 정도 돼요. 빼서 얼마죠? 그러면 계산기 없나요? 거울로 아기 몸무게를 정확하게 재고 몸무게에 따라서 전마취약을 좀 쓰고 그다음에 호흡마취로 엑스레이를 찍어봐야 될 것 같아요. 마취하고 왜 이렇게 주사를 많이 놓으세요, 선생님?
토하지 말라고 구토 억제제를 써줬어요. 호흡 마취 한 다음에 엑스레이 찍을 거예요. 예쁘게 잘라주세요. 네, 다 끝났습니다. 이거 발톱이에요? 뭐 대리석 깎아 돌 부셔놓은 것 같아요. 빨리 좀 볼까요? 스타일링 한다고요? 충치인 것 같은데 선생님? 네. 치석이 좀 많아요. 이거 해줘야 될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많이 먹었나 봐. 오 그래도 막 기분 좋다. 막 실시간으로 화해져가지고. 네 받았습니다. 아 이번에 깨끗해졌네요. 전 너무 무서웠습니다. 어 고생했어. 아 조금 심각하긴 하네요. 심각하다고요? 네. 지금 어떤 상태예요? 떼지? 여기가 변비가 좀 심하네요. 여기가 항문인데요, 똥꼬인데요. 여기에 그 큰 덩어리가 걸쳐 있어요. 이렇게 큰 덩어리가 나와줘야 되는데 아까 그렇게 노력해도 아기가 안 나왔던 이유가 이게 걸쳐 있는 것도 있고 이 안에 앞에 가스가 잔뜩 차 있어요. 아, 그게 가스구나. 네, 이 까만 게 다 가스예요. 이거는 사람하고 똑같아서 배에 가스 차면은 많이 움직여야 돼요. 보호자분이 이렇게 배 마사지를 또 많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기필코 돼지 똥을 받아내도록 하겠습니다. 아, 뭐 하시는 거예요? 이거 처음 보셨어요? 네, 저는 이런 거 본 적 없는데요? 사람도 하는 그 레이저예요. 이거 하면 뭐가 좋아요? 변비 있는 아이들한테 변도 잘 나오게 해주고 복부 통증 있는 아이들한테 통증도 완화해주고 그다음에 가스도 배출해줘요. 저도 한번 해볼까요? 네. 배 아파요? 나온다! 한국 나온다! 돼지야 편해? 돼지야 어때? 좋아? 어머 꼬리 이거 꼬리 흔드는 것도 강아지처럼 꼬리 네. 기분 좋아서 꼬리 흔드는 네. 거야? 네 기분 되게 좋은 거예요. 그리고 귀도 막 콜록거리죠? 엄청 기분 그러네, 지금 그러네. 좋아해서 웃고 있는 거예요. 돼지 졸린 것 같은데요 선생님? 아유 착하네. 아유 아픔했어. 졸려. 아무래도 우리 돼지가 먹는 걸 좋아하니까 아주 맛있는 걸 먹으면서 아주 재미나게 운동할 수 있는 내가 노이즈 워커를 만들어 주도록 하겠어. 딸기를 좀 좋아하는 것 같으니까 딸기를 좀 넣어줄게. 바나나는 내가 운동 잘하면 이거는 내가 서비스로 주겠어. 돼지야 운동하자! 돼지야 운동할 시간이 왔어. 근데 내가 맛있는 운동을 시켜줄게. 맛있는 운동. 이해 안 가지? 여기 안에다가 내가 너 좋아하는 것들 가득 넣었다고. 냄새 한번 맡아봐. 냄새 좋지? 냄새 좋지? 자 한번 해볼까? 운동. 자 꺼내 먹을 수 있겠어? 오 맛있는 냄새 나지? 응? 뭐 나왔니? 오? 이거 똑똑하구나! 어머, 끝내 먹었어! 아니, 너 좀 더 움직여야 돼! 너 건강한 응아를 해야 된다고! 내가 그래서 특식 준비했다. 아, 바나나! 한 발자국만. 그렇지! 오케이, 20칼로리 소모! 오케이! 어이구! 야, 야 돼지 한 입 먹었으니까 나도 한 입만. 맛있지? 돼지야, 내가 먼저 보여줄게. 운동이 뭔지 보여줄게. 봐봐, 너 그 뒷다리 있지? 딱 해. 앞다리 딱 해. 자, 내려가. 올라와. 자, 이렇게 해서. 그거 안 돼. 자, 허리,
자, 허리 딱, 딱 스트레칭. 자, 딱 해주고. 어때? 아이고, 돼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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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고양이 자세. 자, 강아지 자세. 잠깐만 뒤로 갈게. 자. 따라해, 돼지야. 벌써 효과가 있어. 얘가 나온다. 힘줘, 돼지야, 힘줘. 어머, 잘했어. 아이고 이뻐, 아이고 이뻐. 우와, 쉬 나온다. 취했어. 어머, 그래, 운동을 하니까 아주 시원하게 나오지? 아이고 이뻐라, 아이고 잘했어요. 옳지, 옳지.